안녕하세요,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라운드 스타일 한번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전 라운드 스타일을 할 때 90% 정도는 네이프라인에 층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지 아니면 그 위에 층을 좀 싸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커트하는 이유는 가벼운 율동감이 좀 느껴져서도 있고 좀 이렇게 쉐입 자체가 좀 더 들어가는 느낌의 스타일을 좀 이렇게 전 좀 그게 더 이쁘더라고요. 그냥 이유는 그냥 제 눈에는 그게 더 이뻐 보였어요. 항상 커트할 때 보통 머시룸 스타일을 자를 때는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무겁다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얼굴형이 좀 길어 보이는 얼굴형에서는 좀 유리하지만 얼굴이 좀 동그란 얼굴형에서는 좀 불리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벼운 느낌을 줘서 좀 얼굴형을 돋보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프라인은 호리존탈 라인으로 90도 라인에 케어성으로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이프 라인을 자르실 때 무게감을 보면서 커트를 하실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게감을 보면서 커트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네이프가 되게 가벼운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네이프 라인이 좀 이렇게 많이 무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좀 답답한 머리를 개인적으로 저는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네이프 라인에서는 디스커넥션을 좀 많이 넣어서 윗라인에서 다시 접는 스타일로 연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사이드에서는 바로 스퀘어성으로 약간 박스가 만들어진다 느낌으로 90도로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커트를 하다 보면 라운드 스타일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틀려지잖아요. 그냥 약간의 아이디어? 요즘 머리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등등등 생각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약간 앞머리 느낌의 포인트? 커트?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커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친구도 잘 어울리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약간의 포인트로 이렇게 앞머리 라인에 엣지를 좀 주면 얼굴형이 되게 살아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90도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90도 라인에서 차선으로 약간 체크 해주고 있습니다. 윗라인 길이감 보면서 라인 정리해 주시고요. 네이프라인 정리는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90도 라인으로 이렇게 자른 경우에는 이렇게 층의 느낌이 보이겠죠. 스퀘어성으로 잘랐기 때문에 사이드가 아주 짧아지진 않고 살짝 올라간다 정도의 커트선이 나왔네요. 이제 여기서 실전에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숯바위 같은 걸 좀 씁니다. 숯바위로 라인을 이렇게 좀 살짝 정리하는 정도로 커트를 해주시고요. 미들라인 같은 경우에는 층을 많이 낼 때도 있고 약간 원랭스 라인으로 자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원랭스로 라인을 마친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층을 다시 내는 걸 좀 선호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윗라인 잡고 윗라인을 갈대보고 원랭스 잡고 원랭스로 자르셨다고 해도 윗라인이 조금 더 길어지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 윗선부터 층을 다시 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랭스로 잘라놓은 가이드 라인이 보이시죠? 이 라인에서 라운드성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발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디 포지션이 어디 위치에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양쪽의 길이감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형태의 포지션을 잘 정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있어요. 보고 전용 거로 라인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슬라이드 잘 보일게요. 이렇게 동일하게 잘라주세요. 레이프 라인에서 디스커넥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빗질을 해보시면 윗라인은 가볍게 이렇게 들어간다 느낌의 커트가 연결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사이드에서는 뒷라인에 윗라인 가이드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너무 이렇게 앞쪽이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거의 일자로 잘라서 앞라인에서 층을 다시 내는 거를 선호해요. 커트를 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예뻐 보인다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게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그냥 일자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빠르다. 가이드가 살짝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시니까 가이드 잡아놓으신 다음에 좀 전에 가이드 보이시죠? 여기 첫 라인 잘라놓고 이 라인에 맞춰서 한 45도 가량 손을 들어서 연결을 해주세요. 라운드다 생각하시고 진행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앞이 살짝 짧아지는 형태의 커트가 되겠죠. 머쉬룸이라고 해서 좀 너무 앞쪽 짧아지고 뒤가 길어지는 스타일이 아니셔도 흐름만 가져도 형태는 되게 예뻐질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층을 내고 어느 정도 라운드성을 할 건지. 맞은편도 바로 잘라주겠습니다. 가이드 헤드 포지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발이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헤드 포지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력이 많이 안 되는 디자이너들이 가장 실수한 게 커트는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못 봐서 헤드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걸 좀 실수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를 더 말렸는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는데 짝짝이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거울도 한 번씩 봐주시고 고객님의 얼굴형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힘들던 다음에 가이드 보세요. 우리 다른 사람 끼고 편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베이스 커트를 다 마쳤는데요. 이제 제가 한번 말려보고 드라이기 살짝 한 다음에 질감 처리 그리고 앞라인에 연결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테크닉 가이드는 대체적으로 C커브하고 이러한 약간 라운드 가이드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은 슬라이스를 되게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좀 잘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모류 방향까지 생각하고 커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만 생각하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방향성까지는 좀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 러프하게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밑에서부터 라인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는 편인데요. 첫 번째 라인부터 너무 숱을 많이 쳐버리면 너무 겨 보이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해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라인도 슬라이스 할 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인아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인아웃을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러프하게 치는 게 좀 제 스타일에는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느낌만 좀 나올 수 있게끔 질감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커튼은 질감이 또 너무 또 많이 되면 머리 자체에서 좀 머리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형태감이 좀 이렇게 너무 없어 보이는 느낌 아니면 좀 지저분한 느낌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커트를 하다 보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감 처리할 때는 속에서 친다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속라인에서 겉이 이렇게 덮어질 수 있는 선 안에서 질감 처리가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머리 뭉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하게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 외적인 머리를 할 때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이대로 스타트 라인 그냥 라인 먼저 잡고 연결을 할게요. 어차피 앞머리가 좀 잘라져 있었어요. 이 정도 기장에 맞아서 롱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앞머리는 좀 시스루 느낌이 좀 날 수 있게끔 조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볍게 수선 한쪽만 치겠습니다. 시간 가면서 프랑스 느낌을 속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서 커트하실 때 이제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침이 좀 뭉쳐져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얼만큼 연결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커트가 고급스럽고 좀 덜 고급스럽고 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뒷라인에서 라인 자를 때도 이렇게 사선을 넣는 것 같아요. 저도 뒷머리 라인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사선으로 치고 있는데요. 사선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면 좋은 점이 가볍게 잘라도 떨어졌을 때 무게감이 받쳐주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머리를 말렸을 때 좀 이렇게 좀 겉이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가벼워도.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항상 뒷라인 할 때나 앞쪽 라인 할 때는 사선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커트를 해보면 정말 많은 게 있죠. 또 사람 머리들은 두상은 다 틀리잖아요. 어느 정도 어느 부위가 좀 넓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량이 너무 적으신 분도 있고 그럴 때는 저희 헤어 디자이너들이 참 생각보다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얼추 느낌 좀 나오는데요. 빛나는 게 살짝 좀 해볼까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뒷라인 이렇게 라인 잡을 때 가위를 세워서 하는 분도 있고 저는 뭐 눕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거를 잘 됐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저 사람들은 자르는구나 정도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쪽이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서 속라인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위로 자르는 것도 있는데 속라인이 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힘이 많이 잡고 그리고 조금 무게감만 좀 뺄게요. 너무 무게감 잡고 가발은 밑라인보다는 밑에가 수심도 많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스파이를 쓰지. 일단은 여기까지 라인을 잘라봤는데요. 앞쪽 라인 조금 더 짧아요. 가운데 스파이가 살짝 이거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포인트 여기 조금 더 줄까요? 사이드 앞쪽 조금 더 앞 돌아가는 느낌 좀 나오게 가볍게 괜찮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 질감을 한 머리와 질감을 안 한 머리 커트 라인이 엄청 차이가 나죠. 이쪽 조금만 더 자를게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트컴이 가벼운 머리를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가볍고 율동감 있는 스타일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포인트 있는 느낌? 근데 그 포인트 잡기가 좀 힘들죠.
왜냐면 어떤 고객분들은 제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속상하네요. 질감 처리는 저는 요 정도로 한번 해봤습니다. 가벼운 질감 처리를 좀 많이 연출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라운드 커트에서 하셨을 때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 느낌이 드실 분들은 탑에서 층을 한번 더 내주셔도 되게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향이기 때문에 본인이 응용하셔서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타일 한번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